물품을 현금처럼 기부하는 새로운 기부 문화 기부박스 337 리포터 김나연입니다. 오늘은 가수 벤지 씨와 함께합니다. 예스, 337. 굉장히 밝게 시작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저희가 뭐 제가 지금 저희 그 BIG가 지금 활동 중이거든요. 최근에 나온 원투쓰리란 곡으로 열심히 음악 방송 활동하면서 또 시간이 있을 땐 연습실 와서 이렇게 연습을 해서. 근데 일단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바이올린 천재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아, 처음 예. 시작하실 계기가 궁금한데요. 아, 제가 원래 바이올린을 4살 때, 엄마가 가져와서 일단 한번 시켜보자. 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사실. 근데 첫그 바이올린 레슨 갔을 때 되게 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는 좀 뭔가 재주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시키다 보니까 좀, 뭔가 좀잘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뭔가 천재란 단어보다는 그래도 제가 15년 동안 계속 뭐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능숙해진 것 같아요. 또 그런 천재와 또 제가 생각했을 때 노력이 합쳐져서 더욱더 훌륭한 실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빙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바이올린? 네, 네. 잘하셨죠. 굉장히 유쾌하셔서. 일단은 이 바이올린은 제가 원래 막 녹음할 때 쓰는 바이올린은 아니지만 저희가 쉽게 말하면 방송용 바이올린 아니면 추우면 바이올린이 망가지거든요. 진짜 너무 덥다던가 습하던가 바이올린이 막 몇백 년까지도 있다 보니까 정말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좀더 튼튼한 바이올린이니까 한번만 안 들어볼 순 없겠죠. 안 들어볼 수는 있어요. 아니요, 부탁드려요. 살짝 뭐, 아침이라서. 예. 1, 2, 3. 1, 2, 3. 나 feel it 지금 느낀 대로 come with me 상관 없어 맘이 시킨 대로 closer now closer now 널 거부하긴 이미 늦었어. 정말 이렇게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열창해 주시는 모습이 저도 정말 팬이 될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꼭 팬카페 등록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기부박스 337에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네, 누구에게 추천을 받으셨나요? 저는 그 유키스 선배님의 그 준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준 형이 그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그 저희가 같은 샵이에요. 샵이라고 뭐 미용실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근데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형, 그 영어를 어느 정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편하게 말해요. 그래서 뭐, 요형 혹시 뭐그 페이스북 라이브 같이 하는 게 있는데 혹시 같이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상관없이 나뭐 하면 되는데 뭐그뭐 기부랑 관련됐다고. 그래서 난 당연하게 난 그런 거 좋아하니까 저희 엄마 아빠도 네,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기부에 대한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유쾌하게 맞나? 많은 흔쾌히. 흔쾌! 맞아요. 흔쾌하게 재밌죠. 흔쾌히 이렇게 또 기부박스 337 좋은 일이라고 하니까 바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기부 물품 좀 소개해주세요. 예! 일단은 첫 번째로 잠깐만 뭘부터 해야지? 뭔가 좀 기대감 생기게끔? 이거 벌써 딱 보여주시네. 일단은 피카츄 램프! 피카츄. 성대모사가 되게 좀 아이고. 잘하시거든? 그 피카츄 램프인데요. 이거는 일반 피카츄 램프가 아니에요. 이거는 Special Street Style with Extra Graffiti and Designs on the Back 피카츄 램프입니다. 통역을 하면 이거는 그냥 나왔을 때 뭔가 그냥 빨간, 노란색, 검은색인데
특별히 이렇게 막 디자인까지 다 그려놓은 꼬리, 귀, 스웨그가 있는 피카츄죠. 그래서 이게 딱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밤에 왜 그 위에 있는 천장에 있는 불은 너무 셀 때. 근데 좀 어느 정도 불이 있어야 좋을 때. 은은하게 불빛을 그렇죠, 이렇게 분위기 주고 있게. 싶을 때. 네. 그래서 뭔가 혼자 잘 때 자취하는 분들께 되게 좋을 거고. 그리고 또한 연애를 할 때. 딱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 너무 밝지. 그래서 불 끄고 딱 피카츄를 한번 틀고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여성분들이 아 귀여워. 이 남자 매력했어. 라 하겠죠. 그런 피카츄 램프입니다. 아주 좋아요. 네. 이거 비싸요. 여러 방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피카츄 램프였습니다. Yes sir. 예. 또한 이거는 뭐라 해야 되지? 그 팔 없는 나시? 그 다 써도 돼요. 민소매? 민소매? 네. 민소매입니다. 이거는 브랜드는 뭐 그냥 뉴욕 시티에 파는 그 키트라는 브랜드인데요.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핏이 되게 이뻐요. 핏이 너무 이뻐서 이거는 솔직히 남성분들도 곧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한국 여름 진짜 덥단 말이에요. 그럼 딱 뭐 부산 갈 때, 바다 갈 때, 속초 갈 때 이렇게 딱 입고 이렇게 몸 자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몸이 좀 덜 좋은 분들, 저처럼 제가 막 근육이 있는 편이 아니거든요. 이걸 입어도 몸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남성만은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지 여성분들 네 여성분들도 잘 입을 수 있는 사이즈예요. 길이가 제가 할 때 딱 밑으로 가면 좀 롱 스타일이에요. 보시면 그죠. 여성분들이 이제 네. 여름 돼서 비키니 같은 거 입고 그렇죠. 위에 하나 딱 걸쳐주면은 그렇죠. 아까 말한 그 스웨이가 센스쟁이 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이걸 직접 입고 연습도 했고요. 이거를 직접 입고 제가 그 뮤직뱅크라는 음악 방송을 출근길에 사진 찍혀 있어요. 기사를 검색하면 이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또 많은 분들, 또 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팬분들은 아직 이거 안 빨아가지고요. 이거 딱 저만의 냄새가 있어요. 나쁜 냄새는 아니에요, 절대. 확인을 할 수 없지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으시면 안 될까요? 일단은 네. 이렇게 두 번째 좋은 민소매 세 번째 저 성격이랑 좀 가까운 네. 저한테 좀 중요한 그런 건데요. 요요입니다. 오! 그러면 사람들이 요요? 이거 그냥 뭐 가깝게 살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요요를 중학교 때 있었어요. 이게 보시면 케이스가 좀 막 뭐라 해야 되지? wear and tear가 있어요. 좀 뭔가 좀 오래된 느낌이 있어요. 보시면 디테일이 이게 진짜 저 그 어렸을 때부터 연습이어요. 지금은 현재로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보여드릴 텐데 지금 현재로 이걸 쓰고 있는데요. 똑같은 제품인데 색만 다른 건가요? 아니요 좀 달라요. 이거는 그 중간 레벨 됐을 때 초반 시작할 때 이걸 쓰는 거예요. 뭐 위 아래 어떻게 가는 거 슬립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쓴 다음에 이걸로 가게 됐었는데 네. 이거를 처음에 시작하기엔 되게 좋고 그리고 또 제가 일부러 여기 로프도 같이 넣었어요. 그 줄 그래서 이 줄이 깨지더라도 줄이 끊어지더라도 한 개 더 이렇게 줄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렇죠? 아 설명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서 초록 요요와 초록 줄 그리고 또 초록색이 싫다 그러면 흰색으로 바꾸시면 돼요. 또 선택권까지 이렇게 또 케이스까지 포장된 그러니까 요요가 사실 이렇게 케이스에 나오는 경우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좀 고급스러워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 민소매를 입고 데이트를 신청해 불을 키면서 요요쇼를 하는 거죠. 세트예요 사실. 아 그래요? 네. 네, 뭐 세트라고 합니다. 네, 민소매를 입고 램프를 키고 요요를 예. 하면은 얼마나 그 밤에 감성적이에요. 몰라요. 해본 적 없어요. 네. 근데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데이트를 했어요. 네. 남성분이 그냥 피카츄 불 키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아무튼 좀 다양한 뭐 어떤 나이든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세 가지 물품을 기부를 해주셨는데요. 이 물품은 기부박스 337 네이버 카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세 가지 기부 물품은요, 네이버 카페 기부박스 33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좋은 기부 혼자 할 수 없겠죠? 네, 또 추천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 예.
추천을 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처음에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지. 네. 그래서 난 처음에 일단 생각했던 이번에 그 오랜만에 활동을 음악방송 같이 겹쳤던 오. 친구가 있어요. 그 박재형. 박재형. 그 지금 데이식스란 밴드에서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아마 K-pop스타에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제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신 맞아요, 분인 맞아요. 거죠? 네. 제이, what's up, bro? 그래서 얘기 물어봤어요. 네. 이런 게 있는데 혹시 뭐 할 관심 있냐? 할 관심 없나? 근데 아무튼 그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오, 네. 또 똑같이 이런 기부하시는 걸 그렇죠. 좋아하시는 분이신 거죠? 성격이 네. 워낙 되게 밝고 좋은 친구라서. 네. 일단 데이식스 제이, 네. 제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뉴이스트 선배님, 네. 에 그 아론. 네, 예명이 아론이고 그냥 에런이란 또 동생인데 근데 거의 친구죠 미국 그 교포들끼리 네. 했을 때 근데 또 연락했을 때 흔쾌하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역시 네. 친구 짱 그러다가 원래 세 번째 사실 원래 하려고 했던 분이 계세요 네 맞아요 네, 원래 그 박은혜 씨 그 은혜 누나가 그 되게 저를 잘 뭐라 해야 되지? 좋게 보고 있어요. 챙겨주셨군요. 네, 잘 챙겨주세요. 네. 옛날에 그 방송에 만나가지고 만나 뵈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연락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 누나 혹시 그 뭐 337이란 거 아세요? 그래서 아 나 그거 벌써 했는데 어떡하지? 이래 해가지고 어떡해? 그래서 일단 제가 제일 친한 친구 네. 중에 그 대원, 그 매드타운의 대원이란 친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데이식스의 제, 그 다음에 뉴이스트의 아론, 그리고 네. 매드타운의 대원 이렇게 네. 세 분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 남자라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지, 남자라서 고맙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럼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궁금한데요. 네. 네. 일단은 저희 BIG가 현재로 1,2,3란 곡으로 음악 방송 활동을 그래도 한 1, 2주 더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한 두 달 빠르면 두 달 안에 저희가 다음 곡으로 여러분들 만나 뵐 예정이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피카츄 램프 요요 인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 네, 앞으로 이 팀 BIG 그리고 벤지 씨의 앞으로의 길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337 박수 치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같이 해요? 네,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실래요? 아, 그럴까요? 네, 준비. 왜요? 이렇게 당황하셨어요? 이런 아니, 사람 처음이죠? 이건 처음이에요. 그럼. 이런 게 케미스트리와 호흡. 아, 그렇죠. 아, 좋습니다. 네. 337 네. 파이팅! 자, 이럴 때 하나, 둘, 셋! 오늘 기부박수 337은 벤지 씨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